네, 그럼 지금부터 2020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인공들 분들께서 사진 촬영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은 바로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남자 배우 라이징 스타 장동윤 씨 입장하겠습니다. 장동윤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장동윤 씨 입장했습니다. 정면을 보고 먼저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멋진 배우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인물만큼이나 인성도, 인품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장동윤 씨를 찍으려는 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고요. 네. 오른쪽,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뵈니까 얼굴도 정말 너무나도 작으시고 정말 멋지신데요. 일단 2020년에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배우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해 진짜 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네. 좀 많이 달려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초청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2020년에도 올해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드라마 조선록호 녹두전에서 굉장히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라는 네. 평이 많았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는 이런 배역 맡고 싶다 하는 배역이 있을까요? 제가 녹두전 하면서 이제 액션 연기하는 거 되게 좀 이렇게 재미도 찾고 그래가지고 네. 액션 연기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뭐 청춘물 뭐 그런 것들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네. 어울릴 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장동윤 씨 하면은 그 인터뷰를 저도 기사를 보다 네. 보면은 굉장히 관심 있게 가더라고요. 네.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여주실 거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앞으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장동윤 씨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을 이끌어갈 트로트 가수입니다. 김나희 씨 모시겠습니다. 김나희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김나희 씨. 와! 블링블링, 트윙클 트윙클 너무 예쁩니다. 네, 정면 보고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면 보고 계속해서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나희 씨 큐피드 화살도 곡에 맞춰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포즈 큐피드 화살을 한번 카메라를 향해 네! 아,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와우, 큐피드 화살 대단합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예뻐요? 아, 더 아름답죠. 아, 실물 보니까 눈이 막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네. 일단 목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우신 김나희 씨. 2020년을 네. 이끌어갈
기대되는 트로트 가수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상 수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수상 부문이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개그우먼보다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트로트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트곡 하나를 내년에는 빡 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미 큐피드 화살도 히트곡 아닌가요? 더 성공하려면 욕심쟁이? 아우,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대상! 네, 퍼스트 브랜드 대상 김나희 씨였습니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최순화 씨 입장하겠습니다. 최순화 선생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아, 네. 와, 너무나도 멋집니다. 런웨이를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정면 보고 카메라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중간으로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밑에.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와,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2020년을 이끌어갈 여자 시니어 모델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이 장소에 오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나이에 좀 어렵죠. 근데 내가 품었던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은 나의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70세 모델 데뷔를 하시면서 모델계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의상도 굉장히 네, 아름다우세요. 혹시 의상 컨셉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의상은요. 네. 무엇보다도 뒤가 더 아름답습니다. 뒤 모습을 한번 네 멋진 포즈와 함께 네 와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이쪽도 네 와 네 포인트가 있었네요. 네, 오늘 시상식장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가 있는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별님이 내려와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시니어 모델 김칠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칠두 선생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정면 보고 한 번만 서주시겠습니다. 정면 보고 한 번만 서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끝까지요. 네, 네,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와, 너무 멋지십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이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시니어 모델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상 소감이요? 네. 아,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도전을 앞두신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저도 현재까지 뭐 도전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마무리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좀 도전하고 싶다는 분야가 있나요? 아, 뭐 2002년도에는 도전보다도 지금 뭐 19년에 했던 걸 그대로 이제 열심히 할 부분이고요. 사실 뭐 도전이라는 것은 아 제가 저기 세계적인 그 4대 패션위크 한번 서보는 게 또 뭐 아마 꿈이지 않을까 도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계 무대에서도 선생님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화이팅. 와우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시작. 대한민국 포스트브랜드 대상 화이팅! 와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핫 루키입니다. 김민규 씨 입장하겠습니다. 김민규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김민규 씨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파란 점에 서주시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얼굴 천재,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쪽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염보자 카트까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네. 와 차세대 얼굴 천재라는 와, 별명답게 아닙니다. 눈이 부십니다. 눈이 아닙니다. 부셔요. 네 일단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핫 루키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핫 루키로 선정됐는데 제가 핫 루키로 선정된 만큼 2019년에는 소년미가 넘치는 민규를 보여드렸다면 2020년에는 얼음미 넘치는 민규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넘치는 민규요? 얼음미 넘치는 민규. 얼음미 넘치는 민규.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팬분들을 위해서 매력 발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마음껏 매력 발산할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얼음미가 철철. 와우. 도도합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도미가 넘치는, 얼음미가 넘치는 민규씨. 결국에 마무리는 귀염뽀짝입니다. 네. 네, 하트도 이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빠지고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2020년 또 김민규씨 응원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게요. 또 빠지겠네요.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성도 바른 김민규 씨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액티브 웨어입니다. 안다르의 신혜련 대표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신혜련 대표님 볼 수 있는데요. 네. 와, 연말 파티 룩으로 오늘 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련 대표님, 정말 TV에서도 자주 뵀는데 오늘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이끌어가 기대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내와 중국 네. 모두 다 선정이 되셨어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는데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안다르가 항상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통해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의미 있는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혜련 네. 대표님이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2020년도 신혜련 대표님의 목표 또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안다르가 앞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스포테이너 김요한 씨. 김요한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김요한 씨. 헌츠랑키의 조각 미남입니다.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정면 한번 보고 포즈 취해주시고요. 꽃미남 배우 같은 포스의 스포테이너입니다. 김요한 씨.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2020년에 이끌어갈 스포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는 허재형님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살 더 어린 제가 받게 돼서 네.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또 배구 선수 은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IT 업계에서 좀 일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거기서도 네. 네,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이렇게 좀 크게 성공해서 네. 좀 이렇게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질문을 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이기는 한데 최근에 또 만능 스포테이너로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애초에 강호동 씨도 그렇고요. 최근에 서장훈 씨, 뭐 허재 형님 말씀하셨듯이 뭐 양준혁 네. 씨 많은데 그 많은 선배들 중에 나의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래도 며칠 전까지 계속 보고 있는 네. 네, 허재 형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떤 네. 점이 그렇게 멋있으세요? 일단은 되게 진실돼요. 되게 뭐 방송에서 되게 뭔가 꾸미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웃기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네.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같이 방송하고 촬영하는데도 내내 웃거든요. 네. 형이 개그맨들 보다 더 웃기다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김현 씨를 보면은 이 조각미남 같은 모습 때문에 뭐 말재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소를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씬 스틸러입니다. 허성태 씨, 허성태 씨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와, 눈빛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허성태님, 씬 스틸러입니다. 네, 최근에 드라마 이몽과 영화 신의 한 수에서 정말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씬 스틸러 허성태 씨.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제가 영화의 한 장면 안에 쏙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특히나 또 밀정에서는 허상태 집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네,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배우분들이라면 각자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씬 스틸러라는 단어가 거의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저도 제 인생에 참 소중하고 뜻깊은 그 버킷리스트 하나를 해소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나 작년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이제는 뭐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 대중분들께 그럼 어떤 배우로 이렇게 남고 싶으신지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연기를 해나갈 거고 그 와중에 좀 사람 냄새나는 배우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공감이 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와우, 목소리도 멋진 허성태 씨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연기돌 로운 씨입니다. 로운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로운 씨, 와, 헌츠랑키에 너무나 멋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왼쪽 끝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연기돌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을 계속해서 촬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중간에 또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이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일단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연기돌로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아, 일단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제가 한 것보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첫 주연작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 로운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그냥 이제 음반 활동과 연기 활동 구분 없이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020년도 그냥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즐거움 과 행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 한해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감사의 의미로 매력 발산할 수 있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로운 씨 멋진 포즈. 멋쟁이 로운 씨, 네, 아주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 발산 이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쑥스러움이 많은 로운 씨입니다. 네, 어떤 모습이든지 팬분들 좋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있는 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쪽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로운 씨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네, 2020년을 이끌어갈 혼성 아이돌입니다. 카드 입장하겠습니다. 네, 혼성 아이돌 그룹 카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멋진 우리 카드.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야 돼요. 네, 많이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우 씨, 네, 소민 씨 나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드의 모습을 담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성공한 덕후입니다. 유인미의 두 분의 눈빛을 보고서 제가 반해서 이제 앨범 날 때마다 저 카드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카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드 활동을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더 앨범을 낼 때 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이 무겁죠. 네. 특히나 카드는 또 해외 팬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브라질이었나요? 네. 네, 투어 하셨잖아요. 네, 일단 해외 계신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having supported us for being able to receive this award, and especially to the fans, everyone out here at Lee 2020 First Brand Awards, and being able to receive this reward, I think is gonna help us come into the next year with a lot more passion and a lot more hard work. So thank you so much. Yep.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특히 저 같은 국내 팬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은요,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푸드 크리에이터입니다. 입짧은 햇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 서주시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입짧은 햇님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짧은 햇님 씨. 네, 오른, 네,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2020년 이끌어갈 푸드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2020년에도 건강한 먹방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재미있는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혹시 먹방 이외에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여행을 또 좋아해서 네. 여행 다니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팁도 알려드리면서 그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퍼스트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세븐 앤유 씨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 김혜윤 씨입니다. 네, 와, 동화 속의 공주 같은 김혜윤 씨입니다. 네, 아,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네, 정면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이쪽도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쪽 끝까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 김혜윤 씨입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나도 공주 같아요. 아, 네. 자, 일단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이번 연도가 좀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아,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그 사랑의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네, 특히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은단호 역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 깊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네, 김혜윤 씨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 매력이요? 네. 아, 저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모습이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습니다. 보였는지. 질문이 좀 어렵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직 저 제 안에도 뭔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안 보여드린 매력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네, 새로운 매력으로 좋은 매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김혜윤 씨 앞으로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엔터테이너 그렉 씨 입장하겠습니다. 외국인 엔터테이너 그렉 씨 입장하겠습니다. 그렉 형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멋진 그렉 씨.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엔터테이너.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외국인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네. 와, 서프라이즈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믿으세요. 예. 안 믿어져요. Unbelievable. 네, 진짜 unbelievable. 네. 와, 정말 신기해요. 아, 네. 진짜. 와우, 진짜. 네. 정말. 기분 어때요? 어우. 진짜 over the moon? 예, over the moon? 예, 예, 지금 뭐, 우주까지? Out to the space. 우주까지 갔어요. 예, 예. 네. 특히나 네. 유튜브 그렉형 채널에서 네. 뭐 K-pop, 네, 뭐 네. 팝송, 네. 다양한 노래 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업로드. 네. 네 너무 열심히 근데 너무 듣기 좋아요. 막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한번 듀엣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듀엣 하고 싶은 소향? 소향 씨. 예, 소향 씨. 네. 아, 목소리 진짜. 두 분이 와, 와, 뭐랄지 R&B 천재 두 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대단한 듀엣 아마도. 맞아요. 예, 콜라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꼭 네. 출진 한번 해보세요. 나도 기대할 때, 소향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소향 씨, 그렉 씨가 만나고 네. 싶대요. 이 인터뷰를 보시면은 꼭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퍼스트 브랜드 어워드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예, 감사합니다, 그렉 씨,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대세 아나 테이너입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아나 테이너 그리고 연예인 유튜버 이관왕입니다. 장성규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성규 씨, 나와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네, 정면, 네, 네, 중앙에 서주시고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이번에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멋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네. 아나테이너이자 연예인 유튜버 이관왕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내년에 더 좋은 방송인으로 성장하라는 네. 의미로 생각하고 늘 노력하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많은 광고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광고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 먼저 엄마 아빠 갑자기? 네. 광고주분들이 저한테 엄마하고 아빠인 거죠. 네, 네. 저를 먹여 살리시니까 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모델로서 좀 매출을 어떤 급상승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매력 발산 시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네네. 장성규 씨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눈웃음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진정성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웃음을 통해서 광고주분들께 한번 매력 발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다 보고 연락 주십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아 장성규 씨 눈웃음 아기 같은 눈입니다. 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아우 귀여워. 네 너무 멋져요. 네 매력 발산 정말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을 이끌어갈 아이돌 밴드 엠플라잉 입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면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멋진 인사와 함께 엠플라잉 정면 사진 촬영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 모든 멤버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오른쪽. 네, 살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뒤로 돌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뒤로 돌면 그대로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습니까? 그대로 뒤로 한 번만 돌아주세요.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TV로만 뵀다가 이렇게 보니까 와, 눈이 부셔요. 너무 멋집니다. 일단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아이돌 밴드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와, 와,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엠플라잉이 퍼스트 브랜드 시상식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책임감에 걸맞게 항상 좋은 음악 만들어서 열심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플라잉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옥탑방부터 지금 굿방까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청춘의 이야기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엠플라잉이 이제 노랫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저희의 이야기나 음악으로 많은 대중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 중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밤에 들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엠플라잉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플라잉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이나 씨 무대로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앙에 스티커 있는데 써주시면 되고요. 정면 봐주시겠습니다. 네, 김이나 씨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활약을 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왼쪽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끝까지 이쪽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을 이끌어갈 전문가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방송국에서는 하트 시그널에서 저는 또 굉장히 많이 인상 깊게 네. 봤거든요. 아,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작사가를 하면서 방송을 한다라는 게 제 정체성에 어떤 혼돈을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 오늘 네. 여기서 이렇게 방송인이자 전문가로 상을 주시니까 그냥 그 혼돈스러운 정체성 그 자체로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좀 더 명확한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이나 씨 존재 자체로도 또 빛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김이나 씨 계시면은 멈추거든요. 보거든요. 그런 시청자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웹 예능에서 고막메이트라는 웹 예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연인들을 위한 곡 하나 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2019년 한 해 저를 정말 활기 있게 해준 밴드가 데이브레이크라는 밴드고 바로 그 고막메이트에서 저랑 같이 MC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킥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킥킥, 네. 꼭 어디 크리스마스 때 어디 놀러 나가지 않더라도 네. 집에서 둘이 킥킥거리고 재밌게 노시라고 데이브레이크의 킥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관왕입니다.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솔로 가수 그리고 남자 예능돌 하성훈 씨. 하성훈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하성훈 씨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성훈 씨, 와우, 엄지, 네. 하성훈 씨, 남자 솔로 가수자, 또 남자 예능돌입니다. 이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있는 쪽도, 왼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끝까지, 이쪽에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솔로 가수. 네, 남자 예능돌. 네, 아, 제가 들게요. 아, 네, 네, 무거우시니까요. 네, 네, 예능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수상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혼자 이제 솔로로 활동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2020년에도 더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활동하실 때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시상식조차도 제가 이제 혼자서 혼자 오니까 또 그렇고 혼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예능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본인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예능에서까지 블루칩일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저의 그냥 솔직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수상하시는 것을 또 가장 기뻐하실 팬클럽 하늘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하늘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하늘 이제 팬클럽 우리 팬 여러분들 하늘분들 저는 하늘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갈 거여서요. 네. 네, 너무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한번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하늘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크게 하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 하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팻말 한 번만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성훈 씨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뷰티 아이콘 이유비 씨 모시겠습니다. 이유비 씨 모시겠습니다. 이유비 씨 나와주세요. 네, 이유비 씨, 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강렬한 레드와 한 번만 봐주세요.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이 이끌어갈 기대되는 뷰티 아이콘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네, 정말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뷰티 아이콘이라니 제가 정말 내일부터 진짜 어떤 모습으로 다녀야 될지 많이 부담되시나 봐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해요. 네. 소비자분들이 또 직접 뽑아주신 거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 KBS 개는 훌륭하다랑 팔로우미 MC로 활약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활약 죄송합니다. 네. 근데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연기자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2020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뷰티 아이콘에겐 저희가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뭔데요? 이유비 씨에게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네, 작가님, 작가님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이너 뷰티가 중요하죠.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름다움이란 저는 건강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두 건강하고 맞아요. 행복한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너 뷰티를 갖추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흑조인 것 같습니다. 백조의 호수에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이제 두 스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0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여자 아이돌 오마이걸 입장하겠습니다. 네, 오마이걸 입장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활약을 펼친 오마이걸 입장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정면 먼저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네, 모든 멤버분들 얼굴 보일 수 있도록 오른쪽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왼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모든 멤버분들 다 보일 수 있도록. 네, 좀, 네, 조금만 더 나와서 모든 멤버분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일렬로 쓰셔야 되네요. 네, 이렇게,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밀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끝까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여자 아이돌에 선정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무겁습니다. 네. 네, 무겁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2019년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기대되는 걸그룹 뽑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기대된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 그리고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특히 최근에 경연 예능 팬덤에서 정말 매회 틀을 깨는 그런 무대를 선보여 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또 기대되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응원도 보내주신 만큼 더 퀸덤에서보다 더 멋지고 다양한 또 모습 또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엔 왕성한 활동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팬클럽 미라클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미라클 오마이걸 많이 응원해주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라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라클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컨셉 장인이잖아요, 오마이걸. 또 각각의 매력을 담은 하트 포즈, 각각의 매력을 담은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마이걸의 귀여운 하트, 사랑스러운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기대되는 여자 아이돌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네, 2020년이 이끌어갈 기대되는 엔터테이너 헨리 씨 모시겠습니다. 헨리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헨리 씨. 와, 멋있어요. 네, 중앙 서주시고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와우.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네, 왼쪽도 한번만 봐주세요. 오른쪽 보시고 왼쪽도 왼쪽 끝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와, 오늘 더 멋지는 것 같아. 네, 오른쪽 또 봐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씨 쪽으로 네, 서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무거운데. 무겁지만 괜찮습니다. 일을 오늘을 위해서 파는 돈 많이 했거든요. 네, 가장 기대되는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헨리 씨 매력에 빠진 거죠.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지만 또 아티스트로서도 헨리 씨의 재능을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 뭐 음악은 그 바운더리가 그, 네. 그 없으니까. 네, 장벽이 없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뭐 좀 다 네. 좋죠. 근데 뭐 저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우리 네. 한번 잼 같이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함께 콜라보를 많은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매력 발산의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매력 발산의 포즈. 헨리 씨를 매력 발산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지게. 네. 어떻게 할까요? Come on. 네. 너무 쑥스러워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트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트. 하트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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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눈을 들끈 감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마지막입니다. 하나.